봄이면 꼭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입니다. 대부분은 봄철에 집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황사 발생 일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도민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이 온통 뿌였습니다. 유리창을 닦아내자 꽃가루와 함께 검은 먼지들이 묻어납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됐지만 미세먼지 걱정에 마스크를 챙겨 나온 겁니다. 요즘 황사랑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목이 원래 안 좋은 편인데 조금 일어나고 나서나 이럴 때 조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제주에 영향을 준 황사를 분석한 결과 관측 일수는 연평균 6일로 나타났으며 주로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제주에서 황사가 관측된 건 모두 64일. 월별로 관측 일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서도 벌써 3번의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황사 관측 기간에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1세제곱미터당 78마이크로그램.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몽골 지역 사막화 등으로 앞으로 황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몽골 지역에 그 사막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올해는 황사가 좀더 많이 관측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농도 자체는 많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상시 주시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기오염경보가 발생하면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